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LH가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또 공공기관으로서 임무를 다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LH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또 원래 땅 주인들한테는 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지 않아도 될 돈이 200억 원 넘게 잘못 지급된 걸 정부가 파악하고 지난해 그 가운데 일부라도 환수하라고 지시했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지금까지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강청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공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의 한 농지입니다. 지난 2010년 땅 주인 A씨는 LH로부터 토지 보상금 외에 영농 보상금 1,100만 원을 따로 받아 챙겼습니다. 농사도 안 지으면서 가짜 서류로 타낸 겁니다. 이 일대에선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줘야 할 영농 보상금을 허위로 작성된 서류만 보고 땅 주인에게 잘못 줬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많죠? 많아요? 네, 제가 직접 다 했어요. 이곳 시흥, 화성 등에서만 허위 서류에 속은 사례가 297건, 모두 17억 4천만 원이 새나갔습니다. 보상 대상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업 보상금을 주거나 창고를 주거용 건물이라고 우기는데도 이사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이 지난 2009년 이후 실시된 부지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의 보상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은 234억 원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환수가 어렵다는 120억 원을 일단 놔두고 나머지 114억 원부터 돌려받으라고 LH와 수자원공사에 지시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환수는 얼마나 됐을까 물었더니 막막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환수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직 저희도 감사 진행을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또 된 건 없습니다. 아직 환수가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환수를 위해선 자체 감사를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게 LH 측의 해명입니다. 규모도 굉장히 좀 크고요. 다른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왔다고 이걸 바로는 못하고. SBS 강청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